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양천구 가합장 밸브가 손상이 돼서 양천구 일대 이 3만 8천여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설 점검을 하다 밸브가 파손된 건데 한겨울 난방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지 기자입니다. 온수 펌프에서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거리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수관 수압을 높여주는 가압장에서 펌프 수리를 하던 중 밸브 일부가 파손된 겁니다. 그 노후화돼서 고착화됐는데 그걸 이제 수리하는 와중에 거기서 이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이 때문에 해당 가압장에서 온수를 공급받아온 양천구와 구로구 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 3만 8천여 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겨울 밤중에 난방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퇴근했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씻고 싶은데 못 씻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에너지공사와 소방당국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밸브 주변에 물이 많이 고이는 등 수리 작업이 더뎌 복구는 오후에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총선 첫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도 참석해서 새로운 공천 규칙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일정을 끝으로 2주간 전국 순회를 마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서울에서 통쾌한, 흥미진진한, 놀랄 만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공약 대결에 들어갑니다. 국민택배 정책배송 퍼포먼스와 함께 육아휴직 의무와 같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문제가 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 건데 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만큼 실현 가능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의원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공천 규칙도 밝힐 전망입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 의뢰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우려하는 컷오프나 페널티 방식,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기반한 당 기여도 등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피스 포럼만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틀째 당무를 이어갑니다.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 역시 이 저출산 대책이어서 여당과 본격 정책 대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등록제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공약은 민주당 총선 4호 공약으로 이 대표가 공약 발표 등을 통해 피습 15일 만에 다시 총선 최전방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부산 피습 사건을 정치 대결 구도의 산물로 빗대면서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친명계 인사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장관 청년 보좌역 제도가 올해 24개 전 부처로 확대됐습니다.
모든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는데 첫 전체 모임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4개 부처 청년보좌역 29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부처 담당자와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국정기조와 공직수행자세도 배우는 자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장운영 경험자, 교육부는 전직 교사, 법무부는 범죄심리학 전공자를 발탁하는 등 전공을 최대한 살려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 절차가 법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절차에 어긋나면 세금도 맞고 그거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가들이 많아가지고 피해를 좀 막아줄 수 있고 그게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히 챙기란 지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깜짝 방문했는데 조만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이 많이 반영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그게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보좌역들은 장관실에 소속돼 부처 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을 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정기 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흉기 피습 보름 만인 어제 이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복귀 일성으로요, 이번 총선의 정권 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 어제 이제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피습 사건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또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법과 펜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죽이려 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한동훈 위원장 망상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평론가님? 네, 네. 저는 사실 그 이 대표가 이제 그 병상 치과에서 돌아와서 첫 예. 메시지로 예. 뭐 쇄신 화합 뭐 그다음에 총선 승리 전략 혹은 뭐 이제 공천 기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의외입니다. 무슨 그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이고 뭐 칼로 죽인다. 아니 그 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곱 개 사건과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마치 본인을 위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명백히 저질러졌던 범죄에 대한 지금 수사와 재판입니다. 예. 재판 결과가 끝나서 본인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면 유죄입니다. 누가 이거를 기획하고 수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궤변이고 선동에 가깝고요. 또 네. 이게 무슨 뭐 펜으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아마 여론과 뭐 언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서 무슨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기사만 남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번 그 자신에 대한 테러는 사실은 이게 적대적 증오 정치가 나온 전쟁 같은 이런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종식시켜야 한다고 이게 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뒤에 무슨 기획과 배후가 있는 듯하게 뉘앙스를 흘리는 이런 말들은 저는 공당의 대표 책임 있는 정말 이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의 대표가 할 말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퇴원을 하면서는 증오와 대결의 정치 끝내고 상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무 복귀한 첫날에는 정권 침판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날이선 메시지를 내보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습하고 엄청 이제 큰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이 정치 문화가 이건 안 된다. 이게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정치 테러까지 예. 당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근길에
그때는 좀 뭐 감사 인사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하고 이제 인재위원회 행사에서 얘기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좀 더 이제 물론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탈당한 분들에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내 네. 통합에 대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그 정권 심판론이나 현 그 야당 그러니까 여당과 각을 세우는 예. 이런 발언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똑같이 아 이건 망상 아닙니까라는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결국 양당이 뭔가 지금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보다는 예. 서로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어떤 갈등과 증오를 좀 강화시키는 것 같아서 아, 이런 국면으로 계속 총선까지 가야 되는지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서 좀 이해를 하면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제 나와서 뭐 당내 문제, 뭐 탈당 문제라든가 뭐 공천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간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상 있는 동안 당내 문제들이 여러 갈등들이 뭐 불거졌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뭐 팔도 사나이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뭐 또 여론이나 이 언론을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첫 출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차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산적한 현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면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나 대체 이런 것들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메시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혐오와 대립의 극단적 정치를 끝내자고는 하지만 여야 모두 이제 상대방을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다 얻으면서 예. 강성 지지층 네. 결집해서 이제 총선까지 나가자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양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이래 저 이번 선거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도가 있고 인물이 있고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구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니까 인물과 이슈로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네. 서로의 말꼬리를 잡는다든가 서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향해서 서로의 편승 전략을 쓰면서 함께 가는 건 이거는 총선을 지금 80여일 남은 상황에서도 온당한 그 말하자면 전략도 아닐 뿐더러 실질적으로 정치 혐오만 양산시키면은 오히려 지금 열린 제3지대에게 그게 공간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좀 잘하기 경쟁으로 나가는 게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대표가 복귀한 어제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대표 습격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 있어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아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윗선이 누가 있었을까요? 네, 경찰이 이제 비공개로 결정한 사안이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최고위에서 공개한 상황입니다. 외신이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계속 그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증오로 인해서 비습 예. 테러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주변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이 과정들이 뭔가 좀 미심쩍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왜 경찰은 이거를 뭔가 서둘러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상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닌가 하면서 예.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다. 네. 뭔가 배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인의 오히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외국 언론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논란 자체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뭔가 위심적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 예.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좀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저걸 공개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밝혀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네. 지금 녹취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저 뒷말에 보면요. 서영교 의원이 피의자 김 씨가 언론사에 얼른 글을 제보받았다면서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글쓴이가 이 피의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인 여부 등을 좀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공개했었어야지 자기가 그걸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저게 공당이 갖고 있는 그 위력, 그다음에 공당이 갖고 있는 권한의 숨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 뭐 지금 뉴욕타임스가 공개하고 제보 왔다 그러는데 이 글쓴이와 지금 피의자가 동일인인지 이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예. 마치 확인된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공개하는 거는 네. 저거는 사실은 그 공당이 사실은 그 우리가 국회로부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예. 저건 그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의 저런 행태들이 이 사건을 본질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총선 전략에 계속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좀 제어하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지금 부산 민심이 지금 위반된 거를 너무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는 듯한 모습들은 저는 소탐대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요. 피스 사건 여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경찰의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또 권익위가 이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좀 이 문제가 좀 더 이제 퍼져가는 상황.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 바와 같이 민주당이 무언가 지금 부산의 민심이 반 본인들이 부산을 그 말하자면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 와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부산이 그냥 열등지역이 의료 열등지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민심 위반들이 있으니까 무언가 이 사건의 프레이밍을 다시 재점화시켜가지고 이거를 뭔가 의도가 있고 정부 공권력이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론을 몰아가가지고 총선까지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지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은 저 적대적 증오 정치가 나온 것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는 저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저는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거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 해 인천 계양을 해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맞대결 성사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부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지역구 출마 문제, 그 다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뭐 이재명 대표나 당에서 명확하게 어떤 다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최근 엊그저께 인천에 가서 이제 여기 출마하겠다는 네.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거기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원희룡 전 장관이 한 달 전쯤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와서 맞서서 싸울 예. 것인가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가 없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이번에 이제 검증 과정에서도 적격 심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네. 당연하게 자기 지역구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하게 뭐 불출마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은 아 원희룡 우리 대단한 사람이 가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에 뭐 위축이 되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계속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나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불출마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작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당 소식도 짚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띄운 데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할 예정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힘을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나타났다는 통표함으로 서울 전역에서 이렇게 승부해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포 네. 을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의미, 그다음에 가능성, 성공 가능성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김경률 회계사가 우리의 이제 보면은 저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약점 보강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국민의힘이 갖지 못하는 약점들을 보완하는 일종의 진보나 중도를 스윙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 예. 두 번째가 이제 저격수형입니다. 어느 맞춤형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꽂음으로써 무력화시킴으로써 상징성을 갖는 것. 세 번째가 명망가형을 주로 영입하는데 예. 김경률 회사가 이 세 가지에 다 부합되는 분이에요. 진보 진영에 있다가 넘어왔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회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저격했던 분이죠. 세 번째가 그런 노출 빈도로 인해서 많은 말하자면 지금 인지도가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갖춘 분이 민주당의 말하자면 개딸 전체주의를 상징한다는 한동훈 의원 얘기처럼 586을 상징하는 정청래 의원과 맞붙는다면 이건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다가 만일 여기서 김경률 회사가 이긴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빅카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상징성이 있는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를 소개함으로써 예. 저는 이번 총선 전략의 일단을 드러냈고 이것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속셈이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상징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입니다.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굉장히 이벤트식 정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을 또 앞세워서 인천에 가서 또 네. 깜짝 선언하게 하고 또 마포에 가서 깜짝 선언하게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앞에 둔 상태에서 당내 행사에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끈 건 또 성공했죠. 그런데 예. 이런 식의 이벤트식 정치라는 것이 과연 한동훈 표 새로운 정치냐 하는 것에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그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한 지역에서 한 당이 뭐 3선 정도 하면 그 지역의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예. 그 조직력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정말 이 민주당 전체를 심판한다. 이 구도로 확실하게 총선 그 구도가 짜여지지 않은 이상 이거는 본인의 명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뭐 김여운 전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분이 그 당협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경률 회계사를 얘기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를 지금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백브리핑에서 네. 결정된 게 없고 공관의 룰에 따를 것이고 다만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을 쏘아올린 그런 분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언급한 사람이 나중에 혹시 공관에서 뭐 좀 그 좀 가점을 받는 게 아니냐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네. 신인 가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룰에 따른 좀 말하자면 신인 혜택을 받을 뿐이지 네. 실질적으로 이 지금 당이 정한 공천 룰을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 80에 당원 투표 20이거든요. 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거기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과연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론이 반영돼서 선출되면 그뿐이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개입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룰을 거쳐서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김경률 회사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으로 갈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관위의 공천룰 발표를 앞두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 4선 이상의 중진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뭐 면전에서 여기 공천룰에 대한 반발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진 의원들의 당내 분위기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중진 의원들 사실 좀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마음도 불편한 건 맞고 왜냐하면 최대 말하자면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예. 최대 35%까지 예. 감점받아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감점받지만 상대 정치 신인이라 그러면 또 가점이 있잖아. 이렇게 예. 되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중진이라면 최소한 거기서 3선 정도 했다 그러면 그런 텃밭에서는
본인이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우위가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그 정도는 또 감내할 수 있는 게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많은 중진들은 당의 지금 올바른 방향성을 잡았다. 이런 개혁 공천 속에 예.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알아서 예.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리더십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총선을 향한 당의 구심점 역할은 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미래통합당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 컷오프했지만 이 불공정 공천 논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제3지대 이탈자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총선 때마다 이제 공천이 항상 잡음이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네. 크고 작은 잡음을 어느 당이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총선의 결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당을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작년부터 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상당한 공천의 어떤 혁명적인 거를 하겠다라는 이거 의지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뭐 새로운 공천 누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반발이 상당히 클 텐데 문제는 내부의 반발을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이런 불만들이 잠재워져 있을 때는 어느 순간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준석을 당대표 중심으로 한 또 신당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안 됐을 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천에 있어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성 보여주기 이런 공천도 필요하지만 안의 공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 결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수 감축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명 감축 약속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일단은 거부하고 반발하는 분위기고 여권에서는 뭐 인구수 감소나 지역구 의석수 줄이면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도 이게 나오던 얘기인데 총선 때마다. 그런데 그렇죠? 저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기득권, 그다음에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생산성으로 치면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헌법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은 된다고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인구의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줄어드는 우리 인구만큼 우리 그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런 비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출직도 좀 줄이는 네. 게 맞고 그다음에 비례의원, 비례대표가 과연 지금의 정치적, 시대적 효용을 다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걸 공론화해서 함께 논의를 해봐야지 이걸 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좀 단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인원수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특권과 이 특혜 이런 걸 먼저 내려놔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여론을 왜곡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지만 최 전 의원은 법원의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맞받았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 전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글이 허위 사실이 맞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처벌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전남 영양군에는 사슴이 사람보다 4배 많은 섬이 있습니다. 30년 전 한 축산업자가 버린 사슴이 600마리로 늘어난 건데 농작물을 뜯어먹는 등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되자 정부가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총으로 사슴을 포획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 맹수 눈빛 같은 게 번쩍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슴 눈입니다. 줄지어 바다를 헤엄쳐 이동하는 물이 역시 사슴떼입니다. 30여 년 전 한 축산업자가 버린 사슴 10마리가 600마리로 불어난 전남의 안마도입니다. 사슴이 사람보다 4배 많습니다.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먹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울타리를 쳐도 뛰어넘어 농사 짓기도 힘듭니다. 이에 정부가 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총으로 사슴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 도입 등을 주장합니다. 마치 이제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걸로 포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총을 맞으면 엄청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사람한테 안 붙잡혀 막 뛰어가거든요. 환경부 관계자는 사슴 생포가 쉽지 않다며 총기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강욱 전 의원 무죄가 나온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런데 왜 판결이 뒤집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걸 사실관계를 좀 보면요. 예. 2020년 3월 31일에 MBC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서 네.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비위 자료를 주면 선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흘 뒤인 4월 3일에 이것을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받아가지고 네.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기 한 술 더 떠가지고 이 기자가 이 대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일주일 뒤인 4월 10일에 이 편지와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동재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4일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무죄 근거는 뭐냐면은 허위 사실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 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인 건 맞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로부터 거의 한 3년쯤 뒤인 이제 2024년 1월 17일 어제 항소심에서는 최강욱 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게시를 갖다 했다. 네. 이것은 그 이동재 기자를 언론인을 마치 검찰과 공모해서 허위 그 제보를 종용한 네. 기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총선 직전이었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 직전이었는데 총선 개입을 위한 그러한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최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면서 유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상력을 발휘했다. 법원이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어떤 의미인 건가요? 1, 2심 법원 판결이 바뀐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네네네.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법원이 판단할 때는 객관적 기준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러낸 사실의 어떤 내용이나 성질 또 표현에 대한 그런 표현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1, 2심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뭐 최강욱 의원으로서는 법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너무 이 확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형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일단은 검찰 구형이 징역 10월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판결에서도 밝혔지만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시점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떤 상태였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을 2020년 3월 16일까지 하다가 그 3월 16일이 공직자 그 총선 사퇴 시한이었거든요. 그날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열린민주당 그 비례위성정당의 2번으로 그 비례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공익적으로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나 최강욱 전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동재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돼서 재판 쭉 받으면서 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졸지에 정치 검사로 낙인이 찍혔는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검언 유착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벌금 천만 원은 제가 봐도 너무 좀 법원에서 가볍게 사안을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고가 된 상황이니까 대법원에서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년 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어서 검찰도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라 봐야 됩니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진 겁니까? 예, 근데 벌써 3년 가까이 된 일인데 네. 혐의는 뭐냐면 그 친구 A 씨가 폭행치사 또는 유기치사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 고발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제가 봐도 3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심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벌 주려면 그 죄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 지나갔지만 범죄의 혐의가 없다.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무혐의 혐의가 내려졌는데 그래도 만약에 또 손정민 씨의 유가족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네.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고소인 그 유가족으로서는 뭐 검찰의 항고 등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참석해서 금융을 통한 계급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로 국민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사다리를 제공하고 상속세 완화도 시사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 윤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ISA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3년 후 해지할 경우 받은 비과세 한도도 2.5배 늘어납니다. 3년간 986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ISA 가입자는 이자 소득세를 48만 원, 비가입자는 15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절세 금액이 103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가계 대출은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까지 옥죄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들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 시사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상속세 완화 가능성 그 배경은 발표한 건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배경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회원국 중 가운데서 예.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의 경우는 예. 현재 50%입니다. 그러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네. 20% 가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은 60%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이런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거기다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그런 혜택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기본공제액을 감안을 하면 수억 원대 자산이 있어야만 과세 대상이 그렇죠. 되고요. 네네. 금융투자소득세도 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세제 모두 수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이 세율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유족들이 현금으로 내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식 물납, 그러니까 물건, 물 주식으로 대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주식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요, 정부가 주식으로 받아서 또 이거를 매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재정으로 환수를 못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예. 주식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도요, 상당수의 지분이 뭐 외국 자본 이런 예. 곳으로 넘어가서 경영권에 간섭을 받는 등 예. 국부 유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 이게 증권거래세에 인하하고 같이 오게 돼 있는데요. 예, 네,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단기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게 돼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없어져가지고 예. 금투 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 투자가 활성화되면서요 네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를 꺼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두 가지 세제는 수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작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러나 이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경제가 이제 좀 그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걱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만 해도요. 그 세수 결손이 약 5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만 하더라도요. GDP 대비로 지금 올해 3.9%가 될 것이라고 정부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6%였는데요. 정부가 원래 제시한 그 재정 준칙에 따르면 이거를 3.0% 이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목표를 초과하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정부가 작년에 재추계한 세수 결과 대비 예산안을 비교해 봤더니 뭐 부가가치 세수만 10%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그 교통 에너지 환경 세수도 40%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올해 고금리로 내수 소비가 침체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수가 10% 이상 들어오는 건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유류세 할인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인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너지 환경세수가 40%나 더 들어올 거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수 결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정책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잇따라 발표
발표하고 있는 세제 관련 정책들 재원 대책 없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임박한 그 발표 시점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국부를 유출시키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 국고 귀속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이런 세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점은 문제지만 방향은 맞다.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수주 잭팟을 터뜨렸던 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한 이 K-방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거라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우리나라 원래 방산 수출 대상국이 12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재작년 2022년만 해도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산 수출 규모도 지난해에는 130억 달러였지만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 50%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대폴란드 수출 규모도 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국내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데 우리나라가 그 방산 수출로 많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폴란드 대상 수출액이 90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K2 흑표 전차 등 방위 산업 관련 수출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접국인 루마니아 역시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준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다음에 납기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향후 루마니아군의 현대화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국내 이 방산 수출 계약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방산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요. 관례상 이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좀 금융 지원을 아니나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수출입 은행법에 따르면요. 수출입 은행이 자본의 40%까지만 동일 차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죠. 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재 수출입 은행은 자기 자본금이 18조 4천억 원 정도고요. 그 40%인 7조 3,600억 원 가운데 6조 원이 이미 폴란드와의 1차 계약 때 썼습니다. 예. 그래서 2차 계약에는 1조 3,600억 원 정도만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에게 추가로 수출입 은행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 한도에 의해서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적인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서는요. 예. 이 개정안이 무려 6개월째 국회의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지금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되지 못했는데 총선 전에 좀 빨리 통과를 해서 지금 폴란드의 2차 수출을 제대로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국 중부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호텔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사상자가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 주변에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계속 물을 뿌리며 추가 폭발을 막습니다. 나무 사이에 불을 비추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태국 중부 수판부리주 살라카오에서 폭죽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공장에는 작업자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1번째는 그날 밤에
เพื่อจะรอการพิสูจน์อัตลักษณ์บุคคลนะครับ 폭발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죽 공장이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지난해 7월에도 폭죽 1톤을 불법 보관하던 공장이 폭발해 사상자가 130여 명에 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반다주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여러 채가 폭삭 무너지고 폭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과 호텔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There was a bomb blast to the entire place shook. 현지 경찰은 불법 채굴 작업에 쓰려던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두 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양주의 한 저수지에서 소방대원들이 빙상 구조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얼어붙은 저수지가 녹으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구조 훈련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얼어붙은 저수지에 빠진 구조 대상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들이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를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가 녹는 해빙기라 하는데요. 얼음의 두께가 20cm 이상은 돼야 빙판 위에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 두께가 얇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들어가기 전 얼음 두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가 최우선이지만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줄이나 튜브를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얼음물에 빠져 당황하면 출구를 찾지 못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 키나 날카로운 도구를 챙기고 최소 2인 1조로 다녀야 합니다. 네, 한겨울 호기심으로라도 얼어붙은 저수지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전국에 내린 눈과 비는 밤사이 잦아들었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아직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충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이남에 5에서 20mm, 제주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으로는 오늘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5cm,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청주와 대전 8도, 대구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까지 많은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